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강렬 박사의 행복한 유학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께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수 전영 씨의 좀 오래됐죠?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노래를 아세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예, 이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미국 대학 입시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지금 미국 대학 입시가 한창 진행되고 있죠. 8월 1일부터 Common Application 열렸고 지금 원서를 막 쓰고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등산을 갈 때 어떤 산에 올라갈지를 정해야 준비가 제대로 될 거 아니겠어요? 백두산 갈 건지 히말라야 갈 건지에 따라서 준비와 장비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처럼 어느 대학을 갈지에 따라서 이 준비와 이 준비 강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대학을 결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교육소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모르고 길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즉, 예를 들어보죠. GPA 3.2에 SAT 뭐 금년을 보질 않습니다만 봤더니 1320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지금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 하버드 가겠대요. MIT 가겠대요. 코넬 가겠대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화 신고 체육복 입고 히말라야 가는 거하고 똑같죠. 얼어 죽습니다. 100% 떨어질 것이 뻔한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고 어디쯤 가고 있을까 모르고 그저 가고 싶은 대학만 쓰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요.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 자존심을 따지고 아빠의 자존심을 따지고 그냥 지원하겠대요. 제가 뭐라고 말리지 않죠. 꿈은 꿈이니까 이루어질 수 있다. 지원하라. 근데 합격률 0%.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를 정확히 평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꿈의 이야기는 꿈으로 그칠 수 있지만은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리치 대학, 꿈의 대학은 두 개, 세 개 쓰세요. 내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관계없이. 그런데 적정 대학과 안전권 대학은 내가 분명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걸 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또 하나는 전공에 얽매인다거나 지역에 얽매인다거나 명성에 얽매이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적정 대학 수를 적정하게 맞춰라 그 얘기예요. 10개 대학을 쓸 경우에는 적어도 절반 이하는 적정 대학과 안정권 대학으로 가고 5개 대학은 정말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어떡합니까? 쓰고 싶은데. 네, 제가 상담한 학생들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그러세요. 우리 아이는 떨어져도 하버드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죠? 예, 쓰세요. 쓰세요. 꿈인데. 예. 그런데 아마 하버드를 안 쓰면 평생에 후회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쓰라고 합니다. 그러나 5개 대학은 확실하게 잡아야 되죠. 지금 미국 대학의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미국 정원이 많이 축소됐고, 그리고 미국 대학들이 재정난에 많이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입시는 지난해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보다 성적이 낮거나 같은 아이가 지난해 어느 대학 갔어요. 그러면 성적이 같거나 낮은 대학이 낮은 아이가 왜 또 떨어진 얘기를 왜 안 하세요? 떨어진 아이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보다 성적이 낮은 아이가 작년에 선배가 붙었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아이는 지금쯤 어디쯤 가고 있을까? 전영의 노래를 한번 들으시면서 냉정히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